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과 인사하시죠. 첫 주 잘 오셨습니다. 올해 성수주일 합시다. 네, 여러분 올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주일 안에 다 낫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물론 매일 새벽기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아프도 또 어떤 사고가 나도 하루 안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멘을 별로 안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올해 주제가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여야 또 남북으로 또 빈부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 갈등과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대에 새해 하나님께 하나님 소원이 뭐세요? 하고 여쭤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들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아버지,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이 공동체성의 회복,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지금 가정마다 지금 계속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또 직장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 사람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굉장히 중요한 또 올해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네, 그렇게 올 한 해는 한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얼굴이 어둡고 기쁨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매력을 못 느끼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그 도전 앞에서 자극 앞에서 힘들어지면은 절대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넓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품어줄 수 있는 큰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 한 마음이 되라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지금 강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같이하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 품으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 내면에 굉장히 깊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원천에는 분리를 극복하려는 합의에 이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인간을 깊이 관찰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분리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그런 간절한 욕망,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 속에 한 마음이 될 때 개인의 완전한 행복,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고요.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깨지면요, 정말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마음이 되는 비결,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다름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상태는 그 다름, 그 다양한 사역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속에 주신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면, 또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권면을 잘하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부침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그 재능들이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각각에 맡은 사역의 그 내용이 다른 것, 또 질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획일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한순간이 있다면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입니다. 이때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정상에 섰죠.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원정대에 끼어서 같이 간 뉴질랜드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이 정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썰의 자규를 그에게 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물론 이 원정대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팀이 움직인 겁니다. 362명이나 되는 짐꾼, 그리고 20명이나 되는 네팔인들 셀퍼들이 있었고요. 1만 개가 넘는 짐이 운반이 되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특별히 네팔인 셀퍼 중에서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12m 그냥 수직 절벽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두 사람이 서로 못을 박아주고 또 당겨주고 끌고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안내를 잘해준 거죠.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정상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증거물을 남겨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텐징 노르가이는 아무리 하려도 카메라 작동을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얼음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15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한계가 15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세계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에드먼드 힐러리 사진이 없잖냐.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텐딩 노르가이를 찍어줬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난리가 났죠. 뉴질랜드 사람이 세계 최고 봉을 정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5달러 뉴질랜드 집회에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2008년 1월 8일에 1월에 이제 8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에드먼드 힐러리가요, 아무리 평생을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것은 텐징 노르가이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목숨의 위협을 걸고 자기를 끌어주고 또 서로 위로해 주면서 갔던 그 고마운 마음, 그리고 362명이나 되는 짐꾼들이 그 높은 정상까지 짐으로 올라가는 그 수고, 그리고 20명의 셀퍼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 고마움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룬 게 아니라 각각의 작은 사소한 임무들을 최대한 감당해 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네팔의 그 험한 곳의 산지 속에 산지들마다 27개 학교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2개의 큰 병원을 만들고 마을마다 13개의 보건소를 만들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이것은 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놓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 숫자가 80명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좌절할 때 위로해 주는 사람, 잘못할 때 권면해 주는 사람,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해 주는 사람, 또 비참해질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 오면은 이런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교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신앙의 영웅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다윗에게는요, 놀랍게 그를 권면해 주는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크게 실수를 할 뻔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위로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요나단 왕자님의 정말 기이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줬던 요압 같은 장수들, 다윗 앞에서 싸워나갔던 장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너무너무나 다른 스타일, 성격, 그 다음에 방향성이
전혀 일적인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름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이제 선택하고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하고 정 반대되는 성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제정신이든 아니든 나중에 살다 보면은 정신 차릴 때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면 성격 차이, 당연히 성격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권면이 가능하고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이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름이 매력으로 느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 신비감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도 생각을 하냐? 참 신기한 인간이다. 그럴 때 매력이 있는 거지. 나랑 생각이 똑같네야 뭐하러 만나요? 다 생각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게 돼 있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결혼을 행복하려면 다름을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야 공동체 속에서 기가 막히게 다르잖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 두 사람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속에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직장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근신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도 되고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나에게는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꼭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다름을 경험하는 곳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영성을 완성할 수 있고 인격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냐고 절을 가야 됩니다. 혼자서 수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요하게 옆에서 괴롭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수련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뭐 혼자 있는데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내 성격이 밑바닥이 드러나지요. 평생 내 곁에서 나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고요. 훈련도 못 받고요. 갈등도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반드시 소그룹 성역 공부, 성수 아카데미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룹을 만들 거든요. 팀들을 만들 거예요. 봉사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텐데 선교팀 또는 뭐 스포츠팀도 만들 텐데 어딘가는 들어가서요. 나와 다른 인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하고 용서도 했다가 상처받았다가 또 극복했다가 그러면서 전인이 성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성이 깊어지고 용서가 뭐고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다름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고마운 축복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역의 통일성입니다. 그 다양성 속에는 그 일체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2절인데요.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요. 지금 다섯 가지로 다른 표현을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동질의식을 가져라. 한번 따라하세요. 동질의식. 너나 나나 수준이 같다. 네가 나를 권면하지만 권면하는 너나 권면받는 나나 별 수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은 권면하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꾸 위로하면은 자기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성숙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좀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늘 바른 이야기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해주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저들과 좀 달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낯설게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전에서 많이 컸네. 감히 나한테 지가 권면을 해?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또 자기가 위로받을 자리가 돼버리면은 그 위로를 거절해요. 내가 왜 니한테 위로받냐? 자존심 상하게. 이게요, 복음의 본질과 비껴나간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질이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특별히 이 사람은 수준이 너무 뛰어나서, 늘 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느 날인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들어야 될 순간이 있고요. 위로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질의식을 가질 때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양성이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동질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한 50대 남자가 부두에 앉아서 곧 뛰어내리기 직전이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이 말리는데도 막 뿌리칩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오고 새내기 여승경이 왔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바람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새내기 여승경이 그냥 뒤로 뛰어가서 꼭 껴안고 같이 울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보니까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저씨, 용기를 가지세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으면요, 지구대에 오셔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위로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딸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 여승경이 꼭 껴안고서 한참을 같이 울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50대 그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당신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겠느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동질의식을 느끼면 진짜 위로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을 죄악시하고 무례히 대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 심각한 갈등이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또는 엄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늘 권면하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나도 실수할 수 있단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잘못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는 분이죠.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도 한 분이시요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의 주나 권면받는 사람의 주나 같은 주이죠. 믿음도 하나요. 권면하는 사람의 믿음은 더 특별하고 권면받는 사람의 믿음은 약해요? 달라요? 그럼 이단이에요? 세례도 하나요.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의 하나님과 권면받는 사람의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게 질이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권면하던 사람이 권면받을 수 있고요. 위로하던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세계여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치계나 관료사회나 경제계는 이게 불가능해요. 늘 갑질, 그 문제가 많아도 갑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고 민첩하고 사교성이 밝은 분이셨어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분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공주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 밝으시고 남을 도와주는데 구역장을 하시는데 새가족 젊은 그 새댁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요. 뭐 누워만 있고 정말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죽을 써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렇게 극진이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서 완전히 회복이 돼갖고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사람의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평소에 가진 그 민첩함과 그리고 센스 있는 그 모습에 성경의 진리가 들어가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열심히 이웃 도와주고 섬겼고 그렇게 둘이 인연이 돼가지고요 남이 보면은 어머니와 딸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인격이 복음화되더라고요. 진리의 입각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는데 그 성숙함이라는 것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견이 딱 갈라지는 순간에 이 권사님이 자기의 딸같이 여겼던 그 돌봐줬던 그 자매가 자기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 너 딸같이 키워줬더니 넌 많이 컸다 하면서 그 공주병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도끼 눈으로 쪼려보고 무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저한테 상담한 그 세 가족이요 얼마나 깊이 있게 그 권사님을 이해해 주면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해 주고 이 권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봤더니요 항상 자기는 남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권사님은 착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자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자기는 권면을 받을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자유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요? 많으니라. 그게 열려진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저에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저는 겸허하게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성숙한 거고 복음화된 사람이죠. 그런 말 듣고서 분명히 옳고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괘씸한, 그러면은 저는 아직 한참 미숙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임원들도 조장들도 예외가 없어요. 두근하다. 권면하던 사람이 언제든지 권면받을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복음이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받을 때 아멘, 내가 잘못한 거 지적받을 때도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죠. 하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모니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여러분 왜 음악이 감동이 된 줄 아세요? 왜 마음이 뭉클해지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이 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느냐? 너무나 다른 소리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더 자연스럽고 더 창조적인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니까요, 내가 인식하는 세계를 뛰어넘는 그 세계로 내 영혼을 끌어가는 느낌이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멋진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하모니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꼭 다름 가운데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진 마음에, 이 하나됨을 실제로 이루는 힘은 뭐냐? 결국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 한번 3절 말씀,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결국 뭐냐? 실제로 하나됨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겸손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걸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그전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레리 도비라는 미 프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 야구 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들어가서 출전한 첫날이었습니다. 1949년입니다. 3만 명의 시선이 이 흑인 선수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도끼눈하고 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계는 그 당시에 흑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백인들의 세계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야구 경기 하는 사람은 그 축구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이 복장도 그렇고. 축구는 공 하나만 던져놓으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데 야구는 복잡해요. 뭐 방망이도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공도 이상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흑인이 이게 선출됐는데, 선발됐는데 대체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감히 백인들 세계 속에 흑인이 나와갖고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야위성 있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첫 출전해가지고 얼마나 첫 타석에서 떨렸겠어요. 삼진 아웃도 하면서 들어왔어요. 아마 다리가 후들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머리를 감싸안고 앉아있었어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 순간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조 골든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강타자였습니다. 그 팀에서 뭐 최고였고요. 그러니 뭐 이제 뭐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 세 개 그대로 삼진 아웃 당하고 조 골든이 똑같이 도비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도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3만 관중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 알았거든요. 절망하고 있는 동료에게 최고의 강타자가 자신의 실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똑같이 절망한 모습으로 앉아서 이렇게 외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너만 실수하는 거 아니야? 너만 두려운 거 아니야? 나도 너와 똑같아. 그러면서 팀 동료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 관중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흑인에 대한,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미국 전체 사회 속에 하나 되는 기운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교회가 그건 못하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가장 강한 힘이 있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겸손해질 때예요. 강하고 부유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은 자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올 때 그 공동체의 회복 역사가 있어요.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재계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마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은 접착제와 같은 것 같아요. 둘을 하나로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접착력이 겸손한 행동 속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삐걱거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면 즉시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부터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서로서로 겸손해져서 우리 교회 한번 딱 들어오는 사람은 탈락 달라붙어가지고 못 나갈 정도로 접착력이 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민족이 회복되는 꿈을 올해 한번 꾸어보시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걸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귀한 신촌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의견이건 태도건 스타일이건 힘들어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 동질의 사람들이라고, 한 주님을 모신 사람이, 특별히 권면만 하는 사람 없어요.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겸손해짐으로 상처난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아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이 사회가 참으로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